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3일이죠. 7월 13일인데 시간이 좀 돼서 장중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갑자기 끊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별물이 없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1.12%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도 플러스 0.70% 상승. 닥터케이가 오늘 한 번 더 거품 물 수 있는 거는, 자, 원웨이 가면 거품 문다 그랬습니다. 원웨이가 뭔가 하면 별로 밀리지도 않고 쫙 가는 겁니다. 코스피 한 2% 내지 1.18% 이상 쭉 가면 거품 물어도 되겠습니까? 냥냥 쳇쳇 이렇게 올려놓으셨네. 수업 없어요? 아니면 수업 중에 땡땡이 치고 있는 건가? 오늘 뭐 비교적 장중 방송 할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림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도 뭐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좀 밀린 듯 하나 다시 반등했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간 밀리다가 불었었군요.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자, 양호입니다. 양호 다 양호고, 그 다음에 카카오 관심 가져보자 했으니까 카카오 여기 올립니다. 자, 카카오는 직장인용. 카톡 안 쓰는 분 계세요? 없죠? 근데 누구나 다 알만한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위에서 우리는 물려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돌려냈거든. 16만 찍고 조정 받았거든요. 대략 보면 여기도 보면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16만 1000원에서 여기면 대략 3000원 있잖아, 그죠? 아, 3만원 있잖아. 그럼 여기서 3만 빼면 자, 11만 7000원 근처 왔잖아요, 그죠? 대략 봐도 비슷하게 왔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깨지면 여기 이제 기준을 하는 거지. 11만 6000원에서 16만 1000원, 116,000원이면 대략 45,000원. 45,000 빼게 되면 밑으로 더 쳐져 있긴 한데, 요렇게 보면 되잖아. 또 45,000원 빼면 10만원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략 이렇게 보면 여기서 목표치가 어느 정도 왔다니까요. 그래서 직장인 모드로 계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카카오 이제 슬슬 한 관심 가져보자. 자, 그렇게 놀래라. 옆에 지금 태클 걸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무실 직원들이. 자, 그렇게 하면 된다 말씀드렸고, 11만 7천 살아있는데 뭐 빠집니까? 안 빠져요 별로. 분할 매수하십시오. 걱정 딱 붙들어 매시고 여러분 책임하에. 자, 포인트 넣으면 닥터케이 포인트 크게 안 틀린다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 실행에 뭐 옮기시면 돼. 포인트 나왔다 이렇게 뭐 시그널 딱 드리면 여러분들 오케이 딱 보고 맞다 싶으면 하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뭐 제가 억지로 안 하면 뭐 때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많이 하셨고 닥터K가 말하는 포인트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 딱 해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네이버하고 뭐 카카오하고 갑자기 이야기하지. 언제 이야기했던가요? 이야기 안 해요. 왜? 지금을 기다리거든. 닥터케이는 지금을 기다립니다. 딱 기다립니다. 빨리 안 들어가요. 여기부터 꺼야 되겠네. 자, 셀트리온 삼행제 걱정할 거 없으니까 그냥 대충 기다리고, 셀트리온 아까 네 번 나눠 살아있죠. 사! 지금 사! 한 번 더. 아까 샀던 거 한 번 더 사. 또 언제 사는가 하면 여기 18만원 빠지면 한 번 더 사고,
아, 28만까지 빠지면 한번더 사고, 27만 원 정도 하면 한번더 사세요. 아까 네번 나눠 했으니까 한 번밖에 안 샀어요. 지금 한번더 사. 옆에서 놀라고 있어요. 너무 터프하게 하는 거 아닌가? 내 스타일이다, 짜샤. 아까 아침에처럼 그럼 해볼까요? 여러분, 포인트 나왔으니까요. 한번, 웬만하면 한번 사보시죠. 이렇게 할까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크네. 이것도 사서, 어저께 사서 11만 7천 갔으면, 뭐 올랐잖아요, 그죠? 뭐, 빠집니까? 자, 한번 샀던 거 카카오 관심 있는 사람 또 사세요. 아직 절반 이상 살거 남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많이 산 사람 사지 마세요. 한 네다섯 번 사, 한네번 정도 사기를 원합니다. 직장인 모드니까 적당히 사세요. 적당히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손절하면 됩니다. 11만 3천 원 빠지면 손절해야지. 아니면 좀더 길게 갈 사람 10만 원 깨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10만 원 너무 길다 진짜. 여기 10만, 11만 원 정도 깨면 손절해야지 생각하면 별로 안 깨질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닥터케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샀다가 여기서 반드시도 나오면 한번더 사고 올라오면 적당히 해가지고 빠져나오면 돼요. 이거 돌리는 거안 쉽다 그랬습니다. 정배율 돌아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틀린 거 없습니다. 현재까지. 자, 숙제는 있는데 숙제 밤에 하면 된다. 밤엔 또 같이 듣잖아요. 그럼 밤에 못하잖아. 그러면 언제 합니까 숙제? 승현 안 바빠? 야, 우리 방송도 별로 안 바쁜가? 뭐 하면 뭐 계속 들어오네. 아니면 야, 정말 그간 게 놀라운 게 자전거 타시면서도 듣고 운동장 돌면서도 듣고. 야, 참 그런 게 제가 되게 저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사실 잠 한도 못 잤거든요 어제도. 너무 피곤해. 아, 뻗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깨요. 함 쳐다보고. 핸드폰을 저기 밖에 놔놓든지 해야지. 계속 수시로 봐요, 또. 그러니까, 잠이 제대로 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운동해야 되겠어요. 운동하면서 방송할까요, 저도? 아령 같은 거 들으면서, 응! 이러면 사, 힘들다 그러는데, 아, 뭐 이렇게 할까요? 아유, 미치겠다. 아, 코미디다, 코미디 완전. 아,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 잘 없을걸요? 주식이라고 딱딱하게 고정. 아, 여러분, 오늘의 시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오늘은 기간에 매수세 지속된지 여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내용이 있으면서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내용도 없고 재밌게 하는 애들 있어. 근데 말은 안 해. XX에서 하면서 책상 부수고 하는 애들 있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 애들은 오래 갈것 같아요. 까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없어요. 그냥 그런 애들은. 누구 말하는지 알걸 성현이는. 걔들 진짜 돈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특히 디디디 디디디 김혜림 노래 있잖아. 아, 그리고 혜림, 우리도 김혜림 있는데 디디디 디디디 있잖아. 걔 그래. 많이는 이렇게 디스 안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 어? 아휴, 까불고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지 먹고 파란 거 마지 말고 이렇게 이론을 좀 이야기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 해준 사람 잘 없어요. 제가 봐도 그냥 지 매매한 거뭐 편집에가 올려주고 아니면 뭐 방송 틀어놓으면 뭐예요? 뭐 때문에 사고 뭐 때문에 팔고를 알아야 다음에 도움이 되지. 자기 방송만 쳐다보고 있을까 그러면?
고기를 주는 것도 좋은데 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줘야지. 그러면 그 방송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닥터케이 온통 집중이 돼서 샤워하다가 까먹고 어쨌든 이야기해야 되니까 너무 웃겨요. 재밌어요. 우리 지금 샤워하다가 저 알람 맞춰놨거든. 그러니까 알람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알람 끌라고 딱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 리포터 빨리 좀 올려주세요. 근데 그게 물소리 다 들어가는 모양인데 아까 들어보니까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웃겨요. 완전 감시당하고 있어요 지금. 샤워하는지 밥 먹는지 맥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재밌습니다. 관심이겠죠. 자, 여기 뚫고 올라가면 좋습니다. 10만대 빨리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요거 저항이잖아. 일단 빠질만한 데서 빠졌어 사실은. 요래요래가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10만원 안착되면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많이 빠졌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익숙하죠. 맨날 보시는 분들은 맨날 꺾으면서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다 도움 된다니까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막 꺾고 있어. 이렇게 만약에 잘 몰랐으면 이거 정석이에요. 정석 제대로 됐어요. 다른 애들 끊는 거 보면 희한하게 끊는 애들 많은데 저는 이게 정석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님도 오셨고. 자, 한번 보자. 출석 누가 잘 하셨는가. 성현도, 카카오. 그래. 이어폰 꺾고 조용히 듣고 있다고. 어저께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아, 이제 피곤하면 이게 그거, 오히려 그겁니다. 소탐 대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컨디션 좋게 해야지. 아침 쌩쌩하거든요. 밤 되면 미치겠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좋은 내용도 물론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내용도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월수금 하든지 아니면 뭐 매일 하더라도 시간 좀 줄이든지 적당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제가 힘들어요 많이. NNF하고 에코프로. N 셀트리온 28만 3천에 추가했다. 추가하니까 뭐 추가하니까 어때요? 올라가죠? 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하고 1년만 딱 해보세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한테 절대 안 꿀려요. 진짜입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포인트 나온 대로 실천만 하면 돼요. 실천. 사고 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왜? 올라갈 자리에 있으면 이야기하거든요. 제 말로만 하면 더 잘해요. 솔직히. 제 실전 매매하는 것도 뭐 그렇게 못하는 편 아니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말로 하면 더 잘해. 왜? 내 심리가 하나도 안 흔들리거든. 실제로 하는 건 뭐이라도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눈 버겁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부담돼요 사실. 그래도 웬만큼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좀안 좋아서 그렇지. 진짜 제대로 된데 딱 샀잖아 지금. 여기 전 고점 인근 그죠? 올라갔다가 딱 아래꼬리 달고 딱 올라가면 보고 딱 샀다 아닙니까? 그러면 되죠 뭐. 저는 여기서 사라고 한것 같은데 그죠? 아침에도 뭐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적당히 담아가면 됩니다. 한 방에 몰빵 맞지 마세요. 몰빵만 한 네다섯 번 나눠서 산다고 차근차근하게 가면서 올라가도 사고 지금 하면 더 사도 돼요 기업님. 아까 나 밑에 샀는데 괜찮아. 불타기에 불타기 더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더 쪼개세요. 10번 정도로 올라가도 사고 여기에 지지권에서 사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보면 불타기 형식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지지 그 대신 깨지고 나면 사면 안 되고 적당하니 분할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먹어요. 나중에 얼마를 먹더라도 이렇게 손절 라인 너무 적당히 끊어내고 아니면 여기 저점 라인 27만원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추가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불리한 방향으로 제가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였는데 손절했다 치도 여기 얼마 안 빠졌고 올라가면 더 먹었잖아요.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버틸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변명 같아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27만, 28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 그럼 되고. 카카오도 뭐 무리 없고. 자, 잠깐만요. 시장 한번 보죠. 아야, 위에서 좀 시장이 깨지네요, 지금. 자, 이거 원에이는 안 되겠어요, 보니까. 여기만, 여기면 치킨 별 문제 없어요. 여기. 우리 사무실에 허우 전문가라고 있는데, 항생 전문가인데, 옆에 와가지고 지금, 혼수함 날라고 옆에 딱 왔어요, 지금. 갑자기 왜 이렇죠? 한번 볼까요? 자, 기관 외국인 살짝 던지네요, 살짝. 아, 여기 그냥 스트레이트를 치고 가야 더 좋은 건데. 그쵸? 코스닥은, 코스닥도 손 박혔어요. 기관 외국인 하고. 개인이 잡아 땡겨요. 이러면 안 좋아요, 이러면. 자, 지금 시간 이후로는 조심하세요, 조심. 강하게 하지 마세요, 강하게. 그냥 적당히 보세요. 이거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옛날에 봤다, 안 봤다? 옛날에 안본 사람 천질걸요? 그냥, 금액만 봤을 거예요, 금액 정도만. 좀 본다는 사람도. 그냥 이거 얼마네 봤지. 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옛날에 금액만 봤다. 금액만 봤다, 3번. 아니야. 딴거다 봤어, 4번. 눌러보세요. 이 궤적을 봐야 돼, 궤적. 어제 같은 경우도 콜옵션 궤적.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이 궤적을 봐야 됩니다.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침보다 지금 안 좋다 그러잖아. 그냥 빠져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보고 안 좋다는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은 갑자기 던지고 개인이 산다니까 안 좋아요. 코스닥. 안 좋다 해가지고 뭐 폭락, 등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침보다 안 좋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고스피도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팍! 쏟아내려는데 개인이 받아주잖아. 이러면 안 돼요. 넷마블도 익절했다. 166,500원. 기업님은 전업이세요, 혹시? 전업 아니면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좀 궁금해요. 호구조사는 아니고요. 그래야 제가 또 부탁드릴 거 있으면,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잘 하시는 분 있으면 잘 아는 부분은 또 도움 좀 달라고 할수 있잖아요. 딴거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 이런 거. 야, 잘하신 것 같은데. 166,000원. 그냥 아침에 연봉 보고 바로 때려뻗네, 그냥. 잘했어요. N이 아니고 LNF. 자. 화물 운수업. 알겠습니다. 양산 올 일도 있겠네요, 그러면. 직접 오십니까? 아니면 차량 같은 거 관리하고 이러십니까? 야,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건데, 저는 화물은 아니지만, 바람의 기약. 나을 바람 불어와 맞죠? 바람 기어 맞나?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나나 잘 모르겠다 가사를 옆에서 그만해랍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닥터K 아침 방송, 그리고 장중 방송, 그리고, 스케줄대로 지금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도움이 될 만하다 싶으신 거는 여러분들 취하시고요. 저도 약점 많이 있습니다. 단점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배제하면 되잖아요.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약점이 장점보다 더 많다. 그럼 안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될 거 있을 거예요. 사 팔어 이거 말고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알아서 탁탁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오늘도 넷마블 아까 팔았댔잖아요. 이거 장대 연봉 떨어진 거 보고 팔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버텼으면 어떻게 됐죠? 토해냈어요. 많이 상당히 많이 몇 프로 토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12분 보시는 걸로 나오는데,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 듣고 있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뿌듯한 거죠.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님도. 밤에 보면 댓글도 올라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자꾸 강조하니까 이제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 채팅방 여러분들은 패밀리들은 거의 자동으로 나가요. 거의. 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빠진다 싶어도 좀더 버텨볼까 막 이런다고요. 그럼 하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거든요. 잘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약간 쉬어갈 수 있다. 도치만 우리 인정하자. 도치까지만.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치고 가니까 끝내주기 갈 거니까 전부 여기 다 몰빵해. 이렇게 안 했거든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도치까지는 인정하자 그랬어요. 인정, 아직 인정할 만해요. 많이 안 사신 분들 써서 사도 상관없어요. 28만 3천원, 28만 6천원. 길게 갈 사람은 28만 6천원 정도 사도 돼요. 여기 위에까지 31만까지 들고 갈 사람들은. 근데 짧게 짧게 끊은 사람들은 조금 여기 밑에 밀리면 좀 사세요. 여러분들 책임 안에서 전 책임 안 집니다. 분명히. 자, 여기 보면, 자, 멜린치가 사고 있어요. 멜린치 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린 헬스케어가 올라가다가 좀 밀렸어요. 그죠? 야, 얼마나 밀렸나. 아까보다 얼마 많이 밀리진 않았네. 이거 좀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좋은데 윗꼬리 잡고 달면 별로예요. 여기 10만 빨리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61만 안 깨면 별 문제 없고, 오늘 그런데 수급이 좀 들어와요. 멜린치하고 미래셋 대우하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일단 셀트리온 제약도 뭐 그만 하고. 자, 멜린치 있어요. 아직 오늘 수급 내가 전부 다 제대로 한번 체크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헬스케어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셀트린 쪽에 지금 수급이 좀 빠졌어요. 지금 하이닉스 87,900원. 여기요. 와, 조금 부담되긴 한데. 그런데 30분 봉 한번 볼까요? 87,900원. 87,900원. 야, 승현아, 니꺼 좀 이따 할게. 내가 까먹은 건 아니다. 적어놨다. 갖고 계시니까. 본인 매수가 정도까지만 훼손 안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쵸? 전고점 돌파형이잖아, 일단. 그러나 위에 저항대가 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살짝 돌파했고, 이렇게 되는데. 워낙 세니까, 여기 위에 다 뚫었거든요, 지금 거의. 더 치고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은 시장이 받쳐주면 월요일에 더갈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저항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20일에 저항받는 거. 여기 적당히 저항받고 만약에 갭 상승이 나르면 더갈수 있어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버틸 만큼 버텨보세요. 그거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자, 미국 상황 잠깐 볼까요? 미국은 지금 펴기 힘드니까 핸드폰 볼게요. 그냥 옆에 토스 해주세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 몇 프로입니까? 지금 나도 볼수 있으니까 지금 나스닥은 19% 상승 중이랍니다. 19포인트 말고 퍼센테이지로 해보세요. 0.26이랍니다. 플러스. 자, 오늘 괜찮아, 이거. 오늘 다 괜찮고, 아침에 체크해보니까 전고점 뚫었어, 이거.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주말 동안, 뭐 이상한 일, 크게 없으면 제가 보기에 시장 턴했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봤을 때 시장이 턴했어. 밑으로 추가로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높다. 닥터 게인, 그래, 들어가 있습니다. 닥터 게인은 그게 일상이거든요. 왜? 선물 옵션은 걸어야 돼.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그거 걸어야 돼. 그거 안 걸면 돈은 못 벌어요. 그래서 맨날 걸어왔기 때문에 걸겠습니다. 위로 간다로. 근데 뭐 약간 눌리고 이런 거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이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음 주 전망, 다음 주 전망입니다. 하루 이틀 밀릴 수도 있어요. 비실비실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위로 갈 가능성 높다. 큰 흐름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 하는 거지 그냥 막 대놓고 사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다 생각해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급 체크 또 하죠. 수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코스피 적당하고요. 아직까지 여기만 지지하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너무 세게 깼다 아까 그거를. 코스닥도 뭐 그만 하고 지금 둘다 변곡점이에요. 여기 깨면 안 돼요 지금. 선물도 자, 외국인이 좀 던지다가 다시 또좀 받아주려고 하는 폼. 요거 만약에 위로 더 들어올리죠? 그럼 전고점 넘어갑니다. 4천 계약. 5천 계약이 아니지. 요 얼마야, 이거. 6천 계약 넘어가면. 자, 잘 보십시오. 여기 탑 있죠, 탑. 6천 계약. 얘들 잠깐 한번 흔들어주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 6천 계약 넘고, 막 7천 계약 가잖아요? 오늘 요거 전고점 띠 넘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탑이었던 6천 계약. 외국인이 띠 넘는지 잘 보십시오. 뭐띠 넘으면 막 그만 할 겁니다. 띠 넘으면 전고점 넘어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가 만 계약까지도 만약에 그렇게 확대시킨다 그러면 월요일날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시나리오 자꾸 써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뭐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자,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던지기보다는 개인 사기보다는 받아줘야 돼요. 이 다시 턴 손바뀜 그래야 좋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자꾸 또아리 틀면서 올라갈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쩝 던지네. 잠깐만요. 그죠?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수량으로 아까 잘못 봤어요. 다시 그러면. 코스닥 맞고, 코스피는 둘다 사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입니다. 자, 여러분들, 콘탱고 유지 중이에요. 확대입니다. 베이시스. 지우야, 보고 있냐? 0.5 정도였다. 하루 이틀 전에. 지금 0.78막 가잖아. 확대되고 있잖아. 순매수 막 늘어난다. 1190억 대다. 이해되면 1번. 여러분들이 이해되면 1번. 베이시스 확대되는 게 좋아요. 순매수 발생이 됩니다. 이런 거잘 지켜보시라니까, 맨날. 본인 가격만 볼거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1번 빨리 눌러보십시오. 그런 조건들 매치가 돼야 돼. 그리고, 자. 이만큼 팍 빠졌잖아? 지우야, 이거 진짜 고급이다. 이거 돈안 내고 진짜 이야기해준 사람 아무도 없다. 진짜다. 지금 이야기한 거잘 들어봐 봐라. 이렇게 뺐잖아? 그러면 옵션이 풋이 올라갔겠냐? 콜이 올라갔겠냐? 여기서도 빠졌는데. 이렇게가 차월물 막 그래 했다 치자. 이런 데서 딱 때려가지고 차월물까지도 그래 했다 치자. 이만큼 빠졌으면, 물론 여기 제외하고, 콜이 많이 올랐겠냐? 풋이 많이 올랐겠냐? 풋 맞지? 그러면 그 이야기 잘 들어봐. 콜 풋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어저께 잠깐 이야기했던 거 있는데, 이걸 양합이라 그러거든. 우리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거. 그지? 4.18, 3.71이잖아. 이거 합하면 얼마야? 대략 8이잖아, 8.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거라서 그렇지, 조금. 그래서 저도 완벽하게 몰라요.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합을 8이잖아, 8. 이 8이 나중에는 3,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옵션이라고. 이해되나? 날짜 자꾸 까진다 했잖아. 그지? 여긴 8이었어, 8.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여러분도 7번 눌러보세요. 이 8이 나중에 2, 3으로 내려간다고. 만기일 되면. 어저께 만기일이었잖아. 그러니까 쌩쌩하다고, 8이 합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통계를 내봐. 그러면, 첫 번째, 그 20, 21로 나눠볼 수 있잖아. 니 통계 내봐. 니는 머리 좋으니까. 숙제다. 이거 과제. 좀 바쁜 건 끝나면 과제다. 진짜다. 통계 낼 건데, 무슨 통계를 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목요일이잖아, 만기일이. 두 번째 목요일 다음 금요일, 그 다음에 첫 번째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달두 번째 목요일까지 딱 시간이 나눠지잖아, 타임라인이. 그때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니가 연구를 해봐. 니 이거 대박 난다 이거, 진짜 잘하면. 그러면 가격이 나와. 우리 선생님이 그걸 진짜 연구를 많이 했거든. 끝내준다, 그 사람 진짜. 하루 종일 이것만 해. 그 사람 거기에다가 미국이 올라갔을 때 어떻고, 한국이 내려갔을 때 어떻고, 그런 4개 변수를 다 대입을 해. 그러면 미국이 발표 위에 출렁했을 때 우리나라 반응은 어땠다. 이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딱 나오거든. 그걸 3년치를 갖고 있어, 그 사람이.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그러니까 만기 세 번, 둘째 목요일 지나고 첫 번째 금요일은 가격이 예를 들면 7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7이 돼야 되는데 8이네? 야,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빠진다잉. 절대 추가 매수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근데 평균이 9다. 그러면 8이면 작잖아. 어느 한쪽이 푹푹 올라가면서 가격 변동을 그렇게 하는 게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니는 알 거야, 아마. 딴 사람도 좀 헷갈려 할지 몰라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양합 가지고 여러분들, 이 양합이 높다면 시장이 출렁출렁해요. 왜? 양쪽을 줘야 되니까. 이 옵션 가격이 줄려면 둘다 죽여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한쪽을 줘버리면 한쪽이 날아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유, 이해되냐? 이해되냐? 승현이도 이해되냐? 아주 고급이에요, 이거. 자, 이런 거 이야기 해준 데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푹 뺐잖아. 물론 여기서 덜 올리면서 박살 다 냈지. 어저께 보여줬잖아.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까지는 거는 정해지가 있잖아. 예를 들면 3.0에서 까져봤자 3.0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0에서 10.0도 간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랠리하고 나면 그쪽 방향을 죽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야, 이 죽이는 이야기한다 지금 이거. 야, 진짜 이게 죽이는 이야기다, 진짜. 거짓말 아니야. 왜? 한쪽으로 랠리했으면 죽는 거는 적당히 죽지만 날라간 거는 엄청 날라가거든. 물론 좀 컨트롤은 하겠지만, 그러면 비교적 이게 날라간 폭에 옵션을 죽여줘야 적절히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콜 옵션과 풋 옵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니까? 여러 가지 또 상황을 봐서. 하나 추가한 거야, 좀 전에. 지금 기관 외국 애들이 지금 보면 슬슬 사고 있잖아. 여기 중간에 좀 있지만, 여기 뭐 한다고 샀겠냐? 밑으로 박살 낼것 같으면 쫙 팔아버려야지. 하락장 못 봤냐? 하락장 가니까 막 3천억, 4천억 막 때리잖아. 안 때리잖아, 이거. 안 때려. 적절하게 조절해 놨지. 언제 무서운가 하면, 여기 올라가다가 최고 무서운 거, 여기서 못 지키고 내려가 박살 나는 거, 그거 최고 무서운 거고, 두 번째 무서운 건 올라가다 또 팅팅팅 하다가 그 다음 깨지는 거. 어쨌든 여기 깨면 안 돼. 2246. 깨면 큰일 나, 진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소설도 써보시고. 자, 성현이, 한 번에 이해되면 그거 누가 못하겠냐. 나무라는 거 아니고 천천히 생각해 봐.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니까. 선물 옵션이 현물하고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뭐 머릿속에 아직 이것밖에 없겠어요? 더 있어요.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야, 과외 수업은 확실하냐? 니 화장실이냐?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아유. 화장실 잠깐 나와서, 자, 시장 거로 매수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얍! 야, 참 재밌다, 재밌어. 우리 재밌잖아요, 그죠? 야, 이렇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매매하고 이래요. 아이고. 진짜 웃긴다. 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 자, 올라가는 걸 콜이라 치고, 이렇게 콜이고, 푸시, 내려가니까 파란 거라 칩시다. 이런 데에서 교차되는 가격이 교차되는 순간,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니, 포인트가 이제 포인트가 나옵니다. 포인트. 이해되시죠? 콜. 풋. 이렇게 교차 가격에서 변곡점 나온다. 요 정도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 거야. 이게 교차 이론 이런 거거든요.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어려워요, 진짜. 저도 아직까지 좀 그렇고. 점심시간 다 돼가니까요. 12시까지만 딱 하고, 저는 범어 사는 경이랑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야, 내 발음이 그렇게 안 좋아? 법무사 하는 경위는 무슨 법무사 하는 경위야? 법무사 하는 경위지. 아이고, 재밌다, 진짜. 재밌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재밌다. 처음 오신 분, 바람기역님. 자, 해림님, 친구들. 세 명한테 지금 빨리 핸드폰 꺼내세요. 세 명한테 빨리 카톡 날리세요. 야, 죽인다. 어? 끝내주면 맞춘다. 응? 들어온 방에 보니까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 전문가들 열락이 모여 있는 것 같네. 정권사 팀 같다. 열심히 공부하면 단어주네. 무료네. 하루에 방송을 4시간, 5시간 하네. 유튜브에서 닥터K만 치라 하세요. 닥터K만. 요새 아, 네이버에도 치면 동영상이 제가 막 무조건 1등이에요. 제가 지금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도 지금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빨리 날리세요. 빨리 카톡하고 빨리 날리세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다 날리세요. 야, 무료 방송인데 죽인다. 보셨잖아, 여러분들. 몇달 동안, 한두 달 동안. 어디 뭐 삽질하던가요? 다 공짜다. 10원도 안 받는데. 와라, 와라, 와라. 날리세요. 빨리. 자, 그런 이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노출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봤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회원수 많으면 뭐가 좋겠어요? 뭐 저한테 크게 이득 있습니까? 돈 받으면 또 몰라도. 그런 뜻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일반인들도 끈끈하게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우리 전국 그리고 멀리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웃겠죠, 여러분들이. 해낼 겁니다. 어디 갔노? 피트 썽야 계십니까? 아침에 돌았던데 마음 편하게 지금 안할것 같아가지고 볼일 볼 수도 있는데, 시드니 계시거든요. 황님이라고 있어요. 홍콩 계세요. 그두 분은 제가 웬만하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같이 하면 되죠. 홍콩 지부, 시드니 지부장으로 제가 임명하도록 하죠. 제가 그런 거 혼자서 재밌게 생각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뭐안될것 같아요. 됩니다. 지금 직업군도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 줄 알아요? 뮤지컬 출신 보컬 트레이너도 있고요. 예? 회계 전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 의료 전문, 선생님, 그 다음에 헤어 전문, 막 등등등등등 진짜 많아요. 운수업계. 좀 있으면 제가 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압니까? 그래,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만약에 주식은 제가 본인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공부는 그 사람이 더 잘하고, 뭐, 딴건 법은 더 잘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서 안 들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런 원대한 꿈을 꿔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힘없고 백없고 몸뚱아리밖에 없어도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종잣돈으로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세상. 그 되도록 우리 다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월급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빠듯하게 살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인정한다 7번. 대개 전문직 빼고 월급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힘들어요. 그냥 경제적인 것만 딱 말해가지고. 재테크 안 하고는 안 돼요. 제가 계산해보면 안 돼요. 안 돼, 진짜. 계산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겨우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빚지다가 가는 거예요. 애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서양 아니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없어요. 빚져요, 그냥. 그러고 나면 애들은 부모한테 잘하면 되는데, 저거 먹고 산다고 또 바빠가 또, 그러다 보면 부모들은, 그래, 뭐, 그러면 되지 하고 나중에 노년에 힘 없어가지고요. 힘들게 산다고요. 주식 해놓으면요, 손가락 움직일 때까지 할수 있어요. 손가락 움직일 때까지. 옆에서 터졌어요. 야, 대박. 맞아요. 손가락 움직일 때까지 할수 있다니까요. 저 솔직한 말로 눈이 안 좋아요. 수술 세번 했거든요. 관심법을 쓰려고요. 옆에 누가 누굴 키워야 돼. 제가 농담 삼아 그러는데 우리 애들 보고 야 아빠 만약에 눈 한쪽 실명되면 어떡할까? 너가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빠 야 얘야 지금 상황이 어떠냐? 예 아버지 지금 코스피는 21선에서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장대 양봉이 가깝게 갔었는데 윗골이 달고 있네요. 아까 사라던 거 절반을 줄이라잉. 오늘 세게 한거 아니다잉. 근데 나머지는 겁내지 마, 홀딩.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오래 그런 거 있잖아요. 무협지 같은 데 가면 딱 갑자기 무사가 그 맹인이 돼가지고 탁칼 하나 들고 바람 소리 딱 들고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여러분들 주식 해야 됩니다. 저는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처럼 하는 게 문제지. 명상에 넣어줘. 닥터 K 명상. 무의식 강화. 주식은 도박이 아니다. 다만 도박처럼 해서 그럴 뿐이다. 있잖아요. 중간 놉니다. 하도 도박처럼 하니까 주위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양봉 음봉도 모르고 3천만 4천만 지르는 게 그게 도박이지. 무슨 그 홀짝 아닙니까? 홀짝. 오름 재수 내리면 어쩔 수 없고 그게 도박이지. 분석과 기업 분석과 아주 오랜 동안에 공부와 트레이닝을 거쳐서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 여러분들. 티모님은 29이잖아, 그죠? 아, 영어 담석하면서 60년 동안 할 수, 아, 60년 좀 그렇다. 40년, 최소한 40년에서 50년 동안 주식할 수 있다, 진짜. 지금 잃었든 아니면 벌었든 신경 쓰지 말고요. 천천히 해보시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게. 옛날에 제가 110만 원 벌 때, 아, 벌는 게 아니라 110만 원 내고 방송 들을 때 그 방에는 옵션도 좀 했거든요. 야, 여자가 31살 정도인데 한 달에 막 2억씩 벌어요, 옵션으로. 끝내주는 거지. 그런 사람 한 4명 정도 있었어요. 와, 죽인다니까. 3억씩 번다니까. 제가 어쩌다 망했는 줄 알아요? 하나 이야기해드릴게. 우리 모임이 있어서 강원도 간다 했잖아요. 우리 강원도 잘 갔거든. 우리 선생님이 강원도 좋아하거든. 아, 이러면 나중에 진짜 들통나는데. 그래서 제가 옵션으로 8천만 원 벌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자. 수익 난 사람들 한번 깨봐 이러길래 다른 여자분이 3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억 얼마 깨고 막 1억 얼마 깨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존심 상해가지고 그래 1억까지만 딱 채워서 나도 딱 깨야지 했는데 8천만 다 날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억지로 하면 뭐든지 억지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돈 벌어서 좋은 복지재단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얼마 좋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돈좀 벌었으면 기부합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밑에 제대로 된 기법과 그런 마인드, 나눔의 마인드 제가 배웠거든요. 저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무의식 중에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간다니까요. 그렇게. 자, 일단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가볍게 털이는 애기였고 만약에 빵 세게 치고 가면 오늘 전고 좀잘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말하면서도 다 보고 있어요. 자 코스피 개인이 살짝 들어 올리려다 자 밑으로 싹 내리고 기관 여기 싹 들어주면 좋겠어요. 한 1500억 이상씩. 자 이것도 살짝 손바뀜 나오려고 폼 잡고 있죠. 어저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손바뀜 나와야 돼. 손바뀜 어떻게? 아 모르겠다. 대충 얘기 다 해드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개인이, 어디 갔노, 이거? 어, 안 나와, 아.
이게 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개인이 이렇게 아까 사던 거, 이게 쭉 사왔잖아. 이거 꺾고요, 이렇게. 꺾고, 기관 외국인이 밑에서, 이렇게. 아, 이거 포인트가 안 보여요. 아,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저번에 강조 많이 했듯이, 이렇게 크로스 놔야 된다. 그래야 좋습니다. 아, 미치겠다. 포인트가 안 좋아. 자, 일단 당장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 없어요. 모양이 그래도 괜찮아지는 모양으로 외국인들이 좀 틀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별 문제 없다.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자, 여기 밑에 라인 정도 안 깨면, 밑에 라인 안 깨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현재. 너무 짧게 짧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적당히 손절 안 해도 돼요. 솔직히. 27만 4천 이거 안 깨면 손절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저점 안 깨면 손절 안 해도 돼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근데 짧게 짧게 할줄 아는 사람은 내려오는 거왜다 보고 있겠습니까?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하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조금 길게 하거나 그거 잘 못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별일 없으면 또밥 먹고 또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할 때까지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돌아선다. 하루 종일 다할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저 미쳤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로도 날리고. 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나중에 찾아뵙죠. 배고픕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누르시고.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